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이쪽 가운데로 좀만 앞으로 나올까요? 네. 김준하 씨를 위해 다시 한번 뭉친 화려방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화려방산입니다. 화려방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각 한번 맞춰볼까요? 네. 다시 한번. 자,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화려방산입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아니, 프로그램이 끝난 지 그래도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안무를 네 분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제 하루 딱 맞춰봤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다들 동선도 바뀌고 해서 힘들어 했었는데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잘 따라와줘가지고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옆에 있는 친구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예. 아니, 각자의 근황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는 우선 수현이랑 저는 IBI라는 프로젝트 팀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연습도 많이 해서 정식 데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직 울산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직 회사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갖춘 다음에 오디션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자님들 많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 기사가 나갈 거예요. 아직 회사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자기 PR 시간 짧게 줄게요. 30초 동안 자기 PR 시간 해주자. 안녕하세요. 저는 햇님이 김서경입니다. 제가 아직 회사는 가지 못했지만 저는 밝은 에너지와 이렇게 귀엽나요?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아, 제 이미지를 살려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서경이가 근데 되게 춤도 잘 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준하야, 준하, 김준하라는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준하 언니는 너무 따뜻한 사람? 흥이 많은 사람. 일단 준하 언니 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흥준하거든요. 흥준하.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용할 날이 없어요. 아, 지금도 아주 흥이 넘치는데. 언제쳐. 주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무대에서는 또 진지하게 즐겁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울리기도 하고 뭔가 감동도 주는 뭔가 놀림 가수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준하 양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어때요? 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원길까지 와줬어요. 네. 저 친구들이 네. 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또 나눠야 되겠죠? 네. 앞으로 또 우리 준하 양 이렇게 앨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응원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준하 언니가 되게 긴 연습생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긴 시간 끝에 빛을 보는 거라서 뭔가 언니가 조금 더 오래 더 최대한 오래 빛을 봤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은 사랑 받고 있지만 더 큰 사랑 받아서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만 가득한 그런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준하 언니가 드디어 데뷔를 해서 준하 언니 실력도 너무 좋고 사람도 좋고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 승승장구하세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화이팅 화이팅. 준하 언니가 실력적인 뿐만 아니라 실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울산에서 올라온 지 3일 됐는데 이거 연습하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준하 언니 숙소에서 지금 지냈어요. 근데 너무 따뜻해요. 저희 같이 산 사이예요. 죄송합니다. 준하 언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굉장히 훈훈하고 이분들 걱정이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또 응원하는 포즈로 포토타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분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네. 우리 이렇게 가서 다들 이제 멈추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됐다. 처음에 섹시한 표정 섹시 표정
하나, 둘, 셋. 잘한다! 자,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예쁜 척 한번 갈게요. 하나, 예쁜 척. 하나, 둘, 셋. 목청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더 찍고 싶은 포즈 있어요? 기자님도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 화려광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